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 그리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청원 차장님께서 오늘 시장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예, 더구전자라고 하는 종목을 우선은 좀 봤어요. 장 초반에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의 영향도 있고 기타 관련된 기업의 흐름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흐름은 꽤나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 외에서도 그랬고 오늘 장 초반 흐름이 매우 좋았던 것은 회사가 지분을 32% 정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로 있는 Y2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Y2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2020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거래가 정지가 되었는데 그리고 2021년 회계감사에서 모두 다 그래도 괜찮은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한번 거래가 되었고 이에 따른 수혜를 동사가 얻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것은 Y2솔루션도 그렇고 더구전자도 그렇고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시장이 꽤나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후반 들어서 많이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꽤나 괜찮기 때문에 주가가 이대로 상승하는 흐름 자체는 끊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장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거의 대다수 종목들이 다 밀렸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번 주 시장의 하락을 이겨낸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더구전자. 비록 종가는 이렇게 많이 밀렸다 하더라도 장 초반에는 분명 이번 주 있었던 모든 충격을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꽤나 실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더구전자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는 그래도 긴 호흡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고 그렇다면은 김민수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특징적으로 보셨어요? 네, 긴 호흡이 아니라 오늘 이 종목은 짧게 봐야 될 걸로 말씀드리면서 이 조선 선재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틀째 급등합니다. 근데 시장의 분위기는 뭔가 한참 무상증자를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시장의 약간 투기적인 또 뭔가 기대를 이끌 만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선선재는 원래 CS홀딩스라는 회사에서 갖고 있던 회사가 사업회사가 분할되면서 나온 회사고요. 그중에 이제 피복 용접 재료 쪽을 주력으로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어지는 뭐 철강이나 플랜트 그리고 또 전방 업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연결되면서 실적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그동안 오랜 업력을 갖고 있고 상당히 영업을 꾸준하게 잘해오다 보니까 우량한 회사죠. 예,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요즘에 공구몬 같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주고 강하게 올라가고 또 노터스 이런 몇 가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회사도 보게 되면 1분기 기준으로 유보율이 29,0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유보율을 가지고 무상증자를 줬을 때 그에 따른 어떤 변화가 주가를 이끌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데 이거는 회사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런 차원 쪽에서 시장만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기존의 저평가를 충분히 해소한 만큼 더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가 끊긴다. 예전에는 몇천 주밖에 하루에 거래 안 됐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